오늘 서울과 경기도에서는 비가 오락가락 내리다 그쳤습니다. 현재 경기도와 남부지방 일부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이 비는 강원 영서 남부와 충청 이남 지방에서 내일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제11호 태풍 할롱이 오늘 밤 9시를 기점으로 오키나와 동쪽 약 390km 부근 해상에서 북상하고 있습니다. 중심 부근의 최대 풍속은 초속 43m로 강한 중형 태풍인데요. 이렇게 점차 북상하다가 글피인 일요일쯤에는 그 세력과 크기가 약해지겠습니다. 내일은 서울과 경기도를 제외한 곳곳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원도 영동은 20에서 60mm, 강원 영서 남부에는 5에서 2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그 밖에 충청 이남 지방과 경상남북도 해안에서 비가 오겠으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중국 북동 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지만 충청 이남 지방은 기압골의 영향에서 점차 벗어나겠는데요. 내일까지 충청 이남 지방에서 강한 비가 내리고 일요일까지 강원도 영동과 경상남북도 동해안에 많은 비가 오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23도로 시작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 31도, 강릉 26도 예상됩니다. 현재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내일 오전부터는 남해 먼바다와 제주도 해상에 풍랑예비특보와 태풍예비특보도 발효되겠는데요. 오후부터 제주도와 남해안, 동해안에서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고요. 그 밖의 지역에서도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많겠으니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진도부근 사고 해역은 내일 오전에 한때 비가 오겠는데요.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은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다음은 모레 날씨입니다.